너 다른 걸로 골라온 사람. 6번. 또 다른 거. 2번이랑 6번 말고. 전부 다 2번이랑 6번 둘 중에 한 문장으로 골라온 거냐, 주제문?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문장이 더 적절할지. 저번에도 시험 범위에 나왔었죠, 이모션. 감정이라는 걸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욕구를 전달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글이 나왔었죠.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글이었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이번에는 감정이 어떠한 글로 쓰여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Your emotions, 너의 감정이나 혹은 정서라는 게 deserve, 무엇무엇을 받을 만하다. 어텐션 하면은 주목이나 관심이죠. 주목이나 관심. 너네가 느끼는 그런 감정 있잖아. 희노애락, 애호욕, 뭐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뭐 무섭거나 그런 너네가 느끼는 그런 감정 있죠.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 너네 그 감정 있지. 그게 주목을 받을 만하거든. 그리고 기분은 여기서 지금 뒤에 구조를 보니까 네모가로 몇개 쳐야 돼? 두개 쳐야죠. 너에게 중요한 직역하면 중요한 정보의 조각을 준답니다. 그냥 의역하면 중요한 정보라고 해석하면 돼. 중요한 정보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결국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있잖아. 그것들 얼소는 부가나 첨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감정이라는 것은 또한 가끔씩은 형용사가 두 개가 병렬될 때는 and가 선택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un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것들은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소스, 원천이기도 하다는 거죠. 원천이나 혹은 근원? 무엇이 도대체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냐? 데이가 대칭하는 게 뭐야? 그치, 이모션스죠, 이모션스. 이 소울스라는 단어랑 비슷한 게 리소울스잖아. 리소울스는 자원이죠, 자원. 소울스는 원천이나 근원이고, 원인이죠, 원인 한마디로. 소울스는 원인이고, 자원이라는 건 우리가 쓸수 있는 거잖아. 무슨 석유나 물이나 바람과 같은, 혹은 내적 자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거든. 써도 써도 고갈되지 않는 내적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니네가 갖고 있는. 이 글에서 1번 문장에서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2번 문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 However이라는 연결어가 나와서. 너네는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지도 모르거든.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여기서 네모가를 묶었죠. 그러한 감정이라는 게 진실,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오늘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감정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밑에 이제 나오죠.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가 생략된 거야? 그쵸?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이 가능하죠. 목적격, 접속사가 됐. 대시 생략됐다는 걸 알고 네모 가로로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4번 문장에서 feel은 대표 동사 중에 무엇에 해당되냐? 뒤에 구조를 봤을 때. 그쵸? 감각 동사죠. 감각 동사 몇 개야, 총? 다섯 개죠. 그 얼굴을 연상하면서 외워야지 잘 외워지잖아.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 너네 물건 잘 잃어버리는 사람 자리를 지정해야 되는 것처럼 지식도 자리를 구조화시키면 쉽거든. 눈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Look, smell, taste, sound, feel이었잖아. 방향이 보여, 니네 머릿속에.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눈, 코, 입, 귀로 가는 거잖아.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되냐? 감각동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죠. 너는 슬프다고 느낄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결론 짓는 거죠. 너네 친구가 화났다고 너에게. 근데 언제? 그녀의 behavior, 행동이라는 게 단순히
반영하는 건데, 보여주는 건데, 그녀가 나쁜 날을 겪고 있다고. 그냥 너네 친구가 그날 일진이 안 좋은 것 뿐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화났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여기서 대 두 개는 둘 다 생략 가능해? 컨쿠어도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이 리플렉트 오른쪽에 있는 대 전부 다 생략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냐면 목적격 접속사 대시니까. 5번. 역시나 여기서도 감각동사죠. 감각동사고 얘는 감정 관련 분사죠. depressed. depress가 우울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너는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결정하는 거야? 너가 형편없이 했다고 인터뷰에서. 언제? 너가 그냥 잘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대학 면접을 본 거야. 근데 그날따라 우울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야? 나 망쳤다 인터뷰. 잘했는데도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잖아. 내가 슬프면 친구가 나한테 화났다고 해석하고, 내가 우울하면 인터뷰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정이 결국엔 현실을 해석하는데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너네의 그 느낌 혹은 감정이라는 거, 너를 직역하면 리드는 이끌다죠. 미스 리드는 잘못 이끄는 거죠. 직역하면 그래서 잘못 이끌다라는 뜻이 있거든. 잘못 이끌다. 잘못 이끌다라는 말을 고급진 말로 오도하다라고 하거든. 오도하다. 오도. 이 뜻으로 쓰이기도 하니까는 외워. 오도하다. 오도하다라는 건 잘못된 곳으로 이끈다는 거거든. 두 번째 뜻이 속이다죠. 속이다. 속이다. 그러니까 너네의 감정이라는 게 너네를 속일 수 있다는 거야. 잘못된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도록. 근데 어떤 것을 생각하도록?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그 진실 혹은 사실에 의해서. 여기서 대세 쓰임은 뭐냐? 그쵸?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미스리드라는 단어 엄청 중요하다. 3번 형광펜. 되냐? 구체적인 사례가 4번이랑 5번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으니까 SS1, SS2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는 2번이랑 6번 중에 뭐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아. 일단 어떤 단어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Emotions나 Feelings라는 단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가장 중요하니까. 감정이라는 게 신뢰할 만하다는 거야?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야? 신뢰할 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 2번이랑 6... 나도 2번이랑 6번 둘 다 적었네. 주제문 두 개 이거 섞어서 잘 그거 한 줄 정리 한번 해봐. 뒤에 그래서 이거 선택제 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1번이죠. 감정으로 인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같은 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죠. 23번. 23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이거는 쉬울 것 같은데? 7번. 그렇죠. 7번이죠. 7번. 7번에 특히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주제문이죠. Search as는 얘 쓰임이 뭐야? 예시. 그렇죠. 예시죠. 예시. Search as including 기억나죠? Like. 예시. 일단 이렇게만 표시해둘게. 예시라고. 되냐? 1번 문장에 맨 마지막 단어가 오브젝트잖아. 오브젝트는 일단은 이 밑에서 한번 정리해볼게. 오브젝트. 여기에서 니네 뜻 뭐라고 외웠냐? 명사로. 물체나 물건이죠. 오브제를 산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 집에 둘 그냥 어떤 모양 같은 그런 거. 명 동사 뜻은 뜻명형에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반대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죠. 히읗은 하다의 줄임이다. 반대하다. 얘랑 많이 헷갈리는 게 서브젝트잖아. 서브젝트. 서브젝트는 명사 뜻으로 엄청 많은데 아는 거 있는 사람. 얘도 뜻모경 나올 것 같은데 앞부분에. 그쵸? 과목.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이나. 그쵸? 주제. 혹은 우리 SV 표시하는 주어.
그 다음에 실험과 관련해서 리서치 지문에선 서브젝트가 무슨 뜻으로 쓰여? 피실험자도 피실험자. 그러니까 실험을 당하는 대상을 피실험자라고 하죠. 실험을 하는 사람은 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은 피실험자. 되냐?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형용사 형태가 오브젝티브거든? 오브젝티브 얘 뜻 뭔지 알아? 얘 반이어가 서브젝티브인데 뜻 뭐냐? 그쵸? 객관적인, 주관적인이죠. 이거 아마 변형문제 풀면서 봤을 거거든?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객관적인, 주관적인. 빨간색으로 쓴 거는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서브젝트 피실험자? 되냐? 학인여부를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내가 실험자고 너네가 피실험자가 되는 거죠. 실험을 당하는 대상이니까. 원마인지 되냐? 1번 문장부터 보면 everyday, 매일 아이들은 explore, 탐구하고 construct, 구성하는 거죠. 관계를. 그 사물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하거든. 애기들 보면은 물건 막 빨고 씻고 그러잖아. 빈번하게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그쵸? focus on,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혹은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근데 그 어떤 것이 셀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오아를 사이로 둘 다 쓴 거죠. How much랑 how many를. Something이 셀 수 있는 거면 many,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면 much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these relationship은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 these라고 지칭하는 건 한번 언급됐다는 거잖아. 위에 있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니네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사과 있으면 이거 몇 개야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 더스 연결어.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하겠어? 카운트? 세는 거죠. 지금 대시는 기능이 뭐야? 얘 대시잖아. 그쵸? 부연 설명이죠. 부연 설명. 센다는 게 뭐냐? 부연 설명하네. 하나의 쿠키, 두 개의 신발, 세 개의 초. 어디에 놓여 있는? 어디 위에 놓여 있는 거야? 생일 케이크 온 위에 놓여 있는. 온은 꼭 위라기보다는 접촉되는 걸 전치사 온이라고 표현한다. 접촉의 의미가 있다. 네 명의 아이들 샌드박스 안에. 그 모래사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샌드박스 유튜버 그 엔터테인먼트 이름이기도 하잖아. 모래 놀이통. 아이들은 센 다음에 뭐해? compare, 비교하죠. 어떠한 위치, 여기에서 의문사죠. 어떠한 것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냐, 어떠한 것이 fewer, 더 적은 것을 갖고 있냐. enough가 동사 주어죠. 충분한 것이 있을까? enough, 충분히 있을까? 아이들은 산 다음에 비교한 다음에 뭐해?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쵸? 얼마나 많은 것이 will fit, 알맞을까? 나는 지금 다섯 개 갖고 있는데 나는 한 개가 더 많이 필요해. 그쵸? 친구가 여섯 명인데 쿠키가 다섯 개라고 하면 한 개가 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아이들은 발달시키고 있는 거죠. quantity, 뜻. 양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quantity의 반의어가 뭐야? 질이죠, 질. 질은 영어로 quality. 여기에서 모든 이러한 사례라는 거는 뭐를 몇 번 문장부터 몇 번 문장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그쵸? 3, 4, 5죠, 3, 4, 5. 그러니까 6번 문장 문장 삽입으로 하면은 3, 4, 5번의 뒤쪽에 넣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지? 결국 아이들이 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발달시키는지를 얘기하고 있네. 아이들은 reveal, 드러내고 investigate, 조사하는 거죠. mathematical, 수학의 혹은 수적인 개념을 through죠. 무엇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서치해지는 얘 일단 품사가 무조건
품사 뭐야? Such as including. 전치사죠,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figuring out이라는 얘 품사가 뭐겠어? figure out, figuring. 동명사겠죠, 동명사. 지금 figuring이랑 병렬되는 게 뭐야? 그쵸, sorting이죠. 그러니까 이거 동명사 두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죠? 등의 접속사, 우아리 사이로. 되냐? ing, ing? 이 두 개 ing가 지금 병렬되는 거? 니네 이거 학용여부 기출이기도 하죠. stood. standing을 stood로 바꿨잖아. 그 교과서 카약. 카약이 아니라 그 에베레스트산 정상. 예를 들면은 figuring out, 이해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to take, 차지해야 될지를 간식 시간에. 아, 젠장. 이렇게 묶을게. 니네 이렇게 묶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맞구나. figure out의 목적어니까. how many crackers가. 그 다음에 shells, 조개 껍질을 분류하는 거죠. 더미로. 동그란 거로 닫고. 돼? figuring이랑 sorting이 병렬되는 거다. how에서 네모가로 연 이유는 figuring out의 목적어니까 그런 거고. 의문사, 의문사절, 의주동. 의주동은 아닌데 여튼. 되냐? 그 다음 선택지의 답은 몇 번으로 고를래 그러면? 2번이죠, 2번.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적인 이해를 형성하냐. 그 다음 24번. 24번은 주제문 몇 번으로? 그래서 2번이죠. 알고리즘이 겁내 흔해졌다. 예전이랑은 다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주어 뭐야? 1번 문장에 주절에 주어 어디다가 S 쳐왔냐? 그쵸, 멘셔닝이죠. 멘셔닝 동명사 주어고, 그 다음 보면 이거 우드 조동사의 과거 형태죠. 뒤에 봤더니 조동사 과거 형태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 형태잖아. 일단 이거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해보면 generation 하면 한 세대잖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면 보통 30년이거든.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 그러니까 30, 60년 전쯤에 단어, 알고리즘을 언급하는 거? 이거 draw a blank 뜻이 뭐야? 아무 반응을 얻지를 못하곤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되냐?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추측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몇 페이지에 나와? 이 학생은 또 한번 이 학생은 꺼내서 페이지 수 한번 찾아봐. 우드 에버피피 형태 어디 나오는지. 8페이지랍니다. 8페이지. UI신문법 8페이지. 여기 말고 9페이지. 9페이지 봤어? 9페이지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 서연아? 조동사죠. 조동사 바로 밑에 보면 조동사는 동사의 역할을 뭐 해줘? 보조해주죠. 그래서 보조동사잖아. 그래서 조동사야. 보조동사.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동사 원형은 영어 알파벳 하나로 R, 루트벌브죠. 되냐? 지금 우드 해브 PP 형태는 안 나오네, 여기 젠장. 그쵸? Must, cannot, may, should만 나오네. 밑에 써 그러면 그 표 should 보여? should have pp? 거기 밑에 써 would have pp 형태라고. 근데 이것도 뜻이 되게 다양하거든. 수학적이지 않아서. 일단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 이화핵심문법에 쓰라는 거다. should 밑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고 있지? 뭐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뭐뭐 했어야 했다잖아. 이거는 가정법 과거 뭐야? 완료잖아. 의미는 뭐야? 의미는 과거에 대한 후회죠, 후회.
혹은 뭐뭐 하곤 했다. 그냥 과거에 대한 추측?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된다. 뭐 어떤 표현이 더 적절한지.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더 적절하다. 썼어? 그러니까 영어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항상 접근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1번 문장 한 세대나 두 세대 전에 단어 알고리즘을 언급한다는 것이 아무 반응도 얻지 못하곤 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알고리즘? 하면 사람들이 멍한 거죠. 그게 뭔지. 근데 오늘날 알고리즘이라는 게 appear 뜻이 뭐야? 나타나다라는 이게 수동태 불과 자동상과에서 나타났죠.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났답니다. civilization.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죠. 일상생활에.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데? 그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것도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돼? 상관접속사? Not just but. 야, not only but also다. Not only but also랑 똑같은 거 알죠? 상관접속사 페이지 한번 펴봐. 5페이지는 5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상관접속사 접속사 종류 중에 몇 번째야? 두 번째죠. Not only but also B 찾았어? Not only의 그 only 대신에 just를 쓸 수도 있어. 거기에 not just라고도 써놔. Not only 위에 equal 표시한 다음에 not just라고 써놔라. 그럼 not only나 not just A랑 B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잖아. Not only A, but also B에. 그럼 지금 형태가 어떻게 똑같아? 전명? 전명으로 똑같은 거 알죠? 무슨 말인지 돼서 전명 전명으로 똑같은 거다.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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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얘 상관접속사가 아니라 상관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 이 벗이 무슨 접속사야? 등위접속사니까 등위접속사로 생각하면 얘랑 얘랑 형태가 당연히 똑같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해석 어떻게 해? 너의 셀폰이나 너의 랩탑에 or in 해석 있을 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이랑 랩탑에는 당연하고 어디에도 있어? 너의 차 말도 안 돼도 집에도 있다는데? 그 다음에 appliances 가정제품과 그쵸, 장난감에도 있다는 거죠.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가 있네. 5번 문장의 구조로 일단 질문으로 나왔었는데 너네 은행 있잖아. 이거 커다란 웹망이랍니다. 알고리즘 망이거든? 이거 기억나 혹시? 이거 구조 파악 어떻게 해봐야 돼? 위드의 밑줄이죠. 그 다음 휴먼스의 네모. 터닝의 무슨 표시? 물결 표시죠. 얘 뭐야? 위드? 분사구문이죠. 위드 분사구문. 위드 분사구문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뭐뭐? 그쵸.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얘 기본 그 문장으로 외우라고 했던 게 밑에 한번 써볼까? 위드. 뭐야? 헐. 암스. 그쵸. 크로스. 이거를 기본 문형으로 외우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고3 때까지 쭉 나오거든.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은 이 물결 표시다. 목적격 보호 부분 역시나 휴먼스가 목적어고 터닝이 목적격 보호인 거죠. 일단은 원래 기본 문장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녀의 팔, 이, 크로스드 겹쳐진 채로? 꼰 채로? 그러니까 팔짱 낀 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 팔짱 낀 거. 그럼 얘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너의 은행은 커다란 알고리즘의 망이다. 인간 해석, 인간. 그쵸, 인간들이 터닝.
그쵸? 뭐 바꾸면서 돌리면서 스위치를 여기 저기에서 되냐? 니는 그 휴대폰에 있는 은행 앱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은행 앱. 은행 앱써안 써? 돌려? 돌리면 뒤에다가. 괜찮아? 근데 지금 표정은 너기 나가 있어. 6번. 알고리즘이 스케줄의 동사죠. 일정을 잡죠. 비행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플라이 운항하는 거죠. 운항하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알고리즘, 코딩이 하는 거네, 코딩. 알고리즘이라는 게 run은 여기에서 운영하다죠, 운영하다. 운영하다 혹은 작동시키다. 공장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굿즈는 여기에서 상품이죠. 상품을 거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사죠.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 지금 8번 문장 이렇게 묶었지. 일단은 이거 8번 문장 우리 어떤 문법상 들어가 있는 문장이냐?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여기 부사절 접속사 안에 동사 형태가 뭐야? 그쵸? 가정법 과거는 형태에서 따온 말이잖아. 그러니까 과거 동사 나왔지. 그 다음에 주절에 뭐 있어야 돼? 우주쿠마.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가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로또 맞으면은 뭐 공부 안할 텐데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예시를 둔 거죠. 8번도 한번 봐봐. 만약에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스탑트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작동하는 것을? 그쵸. 멈췄다면이 아니죠. 멈춘다면 그것은 끝일 거랍니다. 세계의 끝이랍니다. 끝일 것이랍니다. 이거는 가정법에 해당 안 되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듯이 되냐? 여기에서 이것도 기억나? stop ing랑 stop 투부정사 차이 알죠? 그러니까 이거 working도 뭘로 바꾸면 안 돼? work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왜냐면은 작동하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작동하는 것을 멈추는 거니까. 이거 개념이 헷갈리면 몇 페이지 보면 돼? 한번 효민이가 페이지 수 알려줘. 너 찾아서. work. 15페이지란다, 얘들아. 거기 표 3개 중에 몇 번째 보면 돼? 첫 번째죠, 첫 번째. 첫 번째 표 봤어? 우리가 지금 본문에 써져 있는 거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찾았어? 스탑. 동명사 목적으로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가 되잖아. 그러면 해석상 이상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다음. 24번 지문에 뒤에 그 선택지에 다 뭘로 고르면 될까? 그쵸.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없으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사례에 해당하는 게몇 번부터 몇 번까지야? 24번 질문에. 4번부터 7번까지가 전부 다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거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 되냐? 그 다음에 29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그렇죠. 5번이죠, 5번. 주제문 5번. 그다음에 아까도 그 단어를 하나 정리할 건데 무엇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동사 어떻게 쓰냐? depend? 온이죠.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동사로. 너네 부모님한테 지금 의존하고 있잖아. 부모님한테 의존한다는 건 결국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 있어. depend on.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영향을 받다라고. 그 다음에 dependent. 얘는 품사가 뭘 것 같아? 형용사죠. 의존? 하는.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적인이란 뜻도 있거든. 반위어로. in을 붙이면 돼. in. in만 빨간색으로 쓸게. independent. 스펠링이 유의해라. 전부 다 이다. e. independent. 얘는 형용사로 독립적인. 그럼 이거 의존하여 독립적으로 부사 형태로 나 쓰려면 형용사 형태에 뭐만 붙이면 돼? 보통 ly만 붙이면 되거든? 명사 형태 써줄게. 명사 형태. dependent 뭐일 것 같아? dance. 얘는 명사죠. 독립이라는. 아 의존이죠. 쏘리. 의존. dependence. 의존. 헷갈리지 마라. depend 오늘 기준으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거든? 그럼 독립은 뭘까? independence. 그래서 독립일 있어. 독립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독립일을 independence day라고 하거든?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또 동의어 뭐 있어? 하나는 알잖아. 그쵸? rely on이죠. rely on. 그 다음에 count on이라는 단어도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고. count on. 그 다음에 result to. 뒤에 명사 써야 되거든. 이것도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되냐? 이거 밑에 필기해준 것까지 신경 써서 다 외워라. 저번처럼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어? 공부하는 방법 몰랐을 때처럼. 1번 문장에 despite부터 무슨 괄호로 열어봐야 돼? 1번 문장. 왜? despite는 품사가 뭐라 그래? 전치사라 그러지. 세위야. 전치사 뒤에는 품사 모아야 돼. 전치사. 너 한번 지금 봐봐. All the high-tech device 있죠? 디바이스 너 이거 오늘 단어로 나왔을걸? 지금 보고 있어. 29번에 1번 문장 첫 번째 줄. 디바이스 이거 뜻이 뭐야? 그쵸. 장치나 장비죠. 그럼 얘 품사가 뭐야? 디바이스.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 명사. 그럼 동그라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세위야. 전치사는 동그란 괄호죠. 의미상 어디에서 나와야 돼 얘들아? 디바이시스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한번 닫혔죠. 그 다음에 대세사 동그란 괄호 열죠. 그 다음에 페이퍼에서 닫히죠. 되냐? 그 다음에 주어 하나만 S 쳐가야 되잖아. 뭐가 주어야? 유즈죠. 유즈. paper use가 종이 사용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use는 보통 동사로 쓰였는데 명사로도 쓰일 수 있네. 전명 묶이고 has죠. 되냐? 그 다음 얘 동사의 시제의 형태가 뭐야? has doubled. 현재 완료죠. has나 have plus pp. 현재 완료 형태. 시제 형태가 익숙하지 않으면 시제 그거 다시 외워라. 시제. 이 행문에서. double은 동사로 두 배가 되다잖아. 그 다음 디스파이트도 얘 1번 형광, 2번 형광펜 쳐놓고 얘 뭘로 바꾸면 안 될까? 부사절 접속사인? 도우나 얼도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쓸게 나는. 도우, 얼도, 이븐도, 이븐이프 기억날 거라고 믿는다. 부사절 접속사 4개. 모든 하이테크 최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최첨단 장비가 어때 보여? 디, 댄이 아니죠. 디나이죠.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비거든.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니네 아이패드 쓰면 어때? 종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종이 사용이라는 건 미국에서 어때? 거의 두 배가 됐다는데 최근에?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이제 컨슘, 소비하고 있죠. 더 많은 종이를 밀리언 하면 100만이거든? 이건 외워야 돼. 100만. 공이 두 개 붙었으니까 1000만억. 그래서 4억, 4억이 되는 거죠. 4억 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어때? 그로잉? 증가하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되냐?
그 어느 때보다도 종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대. 말이 안 되는데? 종이라는 것은 유일한 resource 뜻이 뭐라고? 자원이 아니거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더 많이. 대신 여기에서 쓰임이 뭘까? 뒤에 구조를 보니까.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어떤 문장의 구성 성분이 빠져있겠어? 목적어가 빠져있죠. 오브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뭘은 여기서 그러니까 부사죠. use of가 한 덩어리인 거다. use of. 되냐? use가 자동사로 쓰인 거야. 뭘은 부사고. 다시 해석해보면 종이라는 게 유일한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물이나 다른 거? 석탄 이런 거? 4번. 기술적 진보라는 것은 종종 무엇과 함께 와? promise? 가능성. 그쵸. 약속, 가능성. 가능성과 함께 오는 거죠. 더 적은 materials?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오잖아. 아이패드 만들면은 더 적은 재료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본데? 하지만 있잖아. 현실은 뭐야? 데이?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역사는 대단한 게 아니죠.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물질적인 사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쉼표 다음에 ing니까 무슨 과로 열면 돼? 세모가로 열면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잖아. 메이크의 문형 알죠? 사역동사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메이크, 미, 해피 알죠? 그럼 해피는 문장의 구성성분상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품사가? 아니면 명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얘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밑에 필기했었던 dependent로? dependent로? 일단 구조적으로는 알겠지. 심지어 depend on일 때랑 전치사로 바뀌어도 뒤에 똑같이 쓰이는데? on으로? dependent on이네 얘도. 되냐? 그 다음에 세모가로 묶으면 되지. 돼? 그럼 여기서 일단 day가 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가오나? day have historically에서 day. 무엇이 역사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걸까? 더 많은 물질 혹은 재료의 사용을. 그쵸, advances죠, advances.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지금 상황이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5번 문장 봐봐.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기술적 발전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야기했다는 거죠. 더 많은 물질 사용을. 그리고 우리를 만들면서 어떻게? 의존하도록 더 많은 천연자원에. Natural resources 그냥 천연자원이다. 천연자원. 석탄이나 물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사용하죠. 20, 원래 여기에 하이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야. 27배, 27배 더 많은 산업 광물을 사용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거야? 금, 카퍼, 구리, 희귀금속 같은 거. 언제보다?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지난 한 세기 동안보다? 즉 지난 100년 동안 사용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27배 더 많은 산업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테니까. 디드가 받는 대동사 얘 뭐를 받는 거예요? 디드. 그쵸? used죠. used. 그러니까 얘 문법적으로 뭘로 쓰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were. 비동사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use라는 일반 동사를 사용 대신하는 동사니까. 6번 문장 안 했어. 왜 띄었을까요? 6번? 세계라는 건 이제 소비하고 있죠. 훨씬 더 많은 stuff, 물건을 그것이 ever, 그 어느 때보다 has.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그쵸, consumed.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소비해 왔었던 것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민경? 이 스터프 얘기하는 거야? 스터프? 아니야, 더
더 월드겠죠. 내가 그 명사가 지칭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해라. 영어. 워마인즈에 문명이 탄생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지금 광물이랑 천연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역설적으로 아이패드 만들어 놓으면 종이 안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로 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8번 문장 우리는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수일치 어디다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대부분의 많은 그것들이 듀투부터 동그라미죠. 뭐 때문이야? 우리의 하이테크 라이프스타일 최첨단의 생활 양식 때문이랍니다. 되냐? 듀투는 전치사죠. 얘랑 동의어 뭐 있는데? 그쵸? owing to, because of.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분사 구문의 2번 영광 벤치죠. making.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기술이 발전하면 자원 좀 덜 쓰는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게 포인트다. 이거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나을, 좋을 것 같긴 해. 2번 문장에 이거 있잖아. 사실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거든. 증가하면서라고 굳이 따지면. 근데 이거 좀 애매해. 그래서 그냥 냅둔 건데 그냥 의미상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 4억 톤이 4억 톤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증가하는. 그 다음 30번 지금 52분인데 우리 8분 쉬고 다시 시작합시다. 정각부터. 9시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 시계로 정각에 다시 들어와요.